더욱더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어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저는 그 기본 그 살기는 아우지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우지에 진짜 그 국군포로들이 그 아픈 그 멍든 가슴 저희 친구들 오빠들이 친구들이 같이 한 방에서 뒹굴면서 한 집에서 뒹굴고 자고 하면서 자랐던 그 좀 많이 살았어요. 아우지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가 결혼할 저희 위에는 오빠가 세 명이 있었어요. 7형제 중간 가운데 맞다. 그런데 그 위에는 오빠 세 명이 있었어요. 그 오빠 친구들이 항상 근데 저는 13살에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제가 13살부터 가정 살림을 하면서 그거를 했어야 돼. 그 엄마 노릇을 하면서 그때부터 살게 됐어요. 그렇게 살면서 오빠 친구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면서 저하고 친하자고 뭐 아가씨 설도 그렇고 그렇게 해도 정말 저는 엄마 없이 불행하게 살한 산 인생이기에 제가 남자를 잘못 사겨가지고 고생을 해도 안 되고 또 잘못 소문나도 시집을 잘못 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딱 다잡고 정말 저는 조선 여성이 저에게 아무리 우리 오빠들 친구 뭐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라 해도 말 한마디도 진짜 농담 한마디도 안 하고 건네지 않고 조선 여성이 절개를 혼자 다 지킨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결혼할 때는 뭐 잘하느라고 했겠죠. 근데 세상 불황진 그런 군인인 남편이었어요. 강건군관학교를 졸업한 그런 남편을 만났는데 깡패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정치병자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별을 달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 매를 맞으면서 한 10년 세월을 살다가 제가 13살에 어머니가 없고 하니까 사망되고 하고 보니까 애들이 그간에 연년생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둘을 낳고 보니까 키우면서 정신없이 남편한테 애도 때리고 저도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12년 세월을 살다가 13년 세월을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는 사람들 못한다. 그러면서도 죽어도 살겠다지. 그래서 저걸 안 보는 그거는 내가 죽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언제면 죽을까? 언제 어떻게 자살해 죽을까? 이것만 계속 궁금해서 결혼 생활을 했죠. 그렇게 살다가 애들이 12살, 13살이 되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해 먹고 어디 가서 훔쳐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12살, 13살이면. 저도 엄마 없이 13살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나는 내 애들만은 내 부모 없이 이렇게 고생한 그런 고통을 물려주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짐했고 막 제 인생을 다 지금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13살에 큰 애가 13살이고 작은 애가 12살일 때 죽겠다고 도망감을 들어섰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자살에 죽으려고 도망가기 허둥지둥 운명을 보공에다 맡기고 들어섰죠. 그런 것이 탈북이 돼가지고 중국에 탈북하게 죽지 못하고 도망가면서 죽지 못한 인생 내 이번에는 정말로 죽으리라 하고 또 좀 연길 하남 다리에 또다시 앞에 서가지고 떨어져 죽겠다고 진짜로 딱 다리 한가운데 서보기도 하고 98년 10월이었어요. 그때 6월에 탈북해서 98년 6월에 탈북해서 99년 10월에 8월에 자살에 다시 죽으려고 했다가 그 자식들이 두 자식이 한 다리씩 제 다리를 딱 붙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게 죽으면 안 되지 내 자식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도망강에서 죽지 못한 게 또 그 연길 한남다리에서도 떨어져 죽지 못하고 다시 걸어서 한 시간 거리를 걸어서 초막 이런 초가집 그런 창고 같은 초가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제 문 앞으로 지나다니던 교회 다니던 한 50대 60대 되는 할머니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때 나이가 제가 36이었거든요. 근데 저 젊은 여자가 바보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창고 같은 데서 사는 거 보고 너무 불쌍히 봤던지 각시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 내 탈북자라는 말, 그 다음에 자식을 두고 온 그 버리고 온 엄마, 그런 말을 어디에다 말해요. 진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시대요. 그래서 귀가 번쩍 뛰어서 그해 98년 10월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8월달에 다리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다가 98년 10월부터 교회에 6개월 정도를 다니면서 기도했다는 게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그 자식들과 그 두 자식하고 저하고 행복같이 한 집에서 그 남편을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는 소원이라고, 그 소원만 풀어달라고, 자식만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어디서든지 그 소원밖에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 기도를 몇 달을 해도 들어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99년 4월 돼가지고 제가 그 교회 목회사가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중국 연길 동신교회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목회사한테 찾아가서 전도사님 저는 6개월을 교회 다니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게 아무것도 믿어 안 진다. 그것도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전능하시고 무슨 좋은 말은 다 붙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데 내가 믿어야 되냐고.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있기는 뭐가 있는 거. 공평하신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를 왜 나만은 그렇게 인간이 복이 없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엄마도 어릴 때 돌아가고 남편도 저런 원수 같은 남편 만나 나를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공평한 하나님 살아계시란 그럴 수 없지.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두 눈에 눈물 잘잘잘잘잘 흘리면서 그 아픈 가슴을 어디에다가 그 토로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 전도사,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니려고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할머니들이 매일 교회 다닐 때마다 저를 가자고 부르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 얼마나 미운지, 아, 다니기 이제는 싫은데 자꾸 부르니까 나 전도사님한테 이제는 안 다닌다고 말했으니까 그 명분을 찾느라고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다가 전도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더니 같이 눈물을 잘잘잘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마지막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한테 맡기래요. 자식도 하나님한테 맡기래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그럼 하나님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내 돈 없는데 돈 떨어주고 자식을 내 앞에 갖다 주냐고 막 그러면 더 화가 더 질러 올라가지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러면서 그냥 같이 울어주면서 울면서 틀림없이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두 손 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자매님의 마음을 사람이 말로는 위로할 길이 없다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때 같이 울 수밖에 울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 자매님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니더라도 내일 오늘 일요일이에요. 내일 월요일 두 시간만 성경 공부하고 자기 소원이 있는데 그 두 시간만 성경 공부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콧방 웃기면서 흥 그렇게 하지 그 마지막 소원이야 못 들어주랴 그렇게 하고 제가 교회를 안 다닐 생각을 하고 그 전도사님한테 다음날 아침 10시에 진짜 성경책을 끄떡끄떡하고 한 15분 거리를 가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그때 99년도 4월이었는데요 거기는 성경책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라는 게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읽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1장부터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12절 두 번씩 곱씹어 읽고 3장 16절 두 번 곱씹어 읽고 막 이렇게 하면서 두 번씩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영접한다는 게 어떻게 영접하고 자네가 된다는 게 무슨 건세라는 게 뭐 건세 무슨 막 그냥 방광식만 가지고 막 읽어내려가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가서 거기 읽어내릴 때까지 그냥 방광식만 가지고 계속 반대되는 생각만 하면서 읽어내려가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거기에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가고 죽었는데 어떻게 사냐고 막 이러면서 저도 사람한테 막 또 얼리빠치면서 뭐라고 막 말하죠. 근데 이분이 요때라고 막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3일 만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사셨다. 그 부활이 첫 열매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막 가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그래서
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 뭐, 뭘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박치더라고요. 머리에. 그 말씀들, 이제부터는. 막 그게 다 믿어지고, 믿어지다 못해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다, 이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음 편하게, 난 남편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자식들과 같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는 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근데,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있기는,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게 딱 깨져버렸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시 사는 때가 있구나.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 근데 그것이 이론적으로 믿어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다시 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그러면, 전도사님, 그럼 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내일부터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하란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나 이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날 진짜, 제가 그, 진짜 보안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산다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보안의 확신을 딱 가지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다시 사는 게뭐 이제 죽었다도 다시 사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 다시 산다는 이 비밀을 만천하에 막 알리고 싶다는 막 입이 간지러워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진짜 하늘로 뭐 내가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15분 거리가 저는 분명 두 발로 걸어왔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이렇게 헐헐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분명 두 발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날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마주오는 사람들이 다 새로워 보여요.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닐까? 하나님 믿을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부활의 확신을 있을까? 없을까? 교회 다닌다면 내가 6개월 동안은 그냥 헛다녔던 그런 교회를 다니지, 마당만 밟는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미치고 진짜 부활이 주님 때문에 미치고 환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저녁부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내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어릴 적에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성경 모르겠다고. 이거 무슨 말이죠? 전도사님한테 자꾸 가 물어보니까. 톰슨 주석. 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톰슨 주석 2. 새거 있잖아요. 새 거. 그 전도사님 저한테 시끄러우니까 너무 자꾸 물어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새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걸 진짜 톰슨 주석을 정독을 한번 탁 읽고 그다음에 그한 2년 동안에 성경을 한 7, 8독을 했어요. 7, 8독을 정독을 하면서 진짜 읽고 또 읽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아 이번에 또 회개하지 못한지 또 이거였구나 하면 회개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면서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진짜 엄청난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회개를 하면서 그한 2년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어떤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그 거기 가서 그거를 하려고 저 중국에서도 돈도 또좀그 북한에서 이그옷 만드는 양복부에 다녀가지고 하남시장에서 재단품을 가져다가 옷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벌고 남자들이 한두배 월급도 벌면서 집에서 미싱 오바르크 돌려가지고 벌면서도 교회 예배란 예배 세례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가서 땅을 올리면서 한두 시간씩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한 시간이 어느 순간이 지나갔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한 2년 있다가 저에게 소명을 주시는 게 주일학교 교사들 수련회였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제가 딱 떨어져 그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제가 그 옷보따리를 만든 옷을 그 하남 다리를 건너서 서수당에 그 날라다가 자전거에다 날라 이렇게 보따리를 치고는 자전거에 날아가는데 가다가 그 뒤에 자전거가 저를 쳐가지고 제가 서서히 넘어지면서 이 가운데 손가락이 이렇게 그 뼈가 그거 되면서 금이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일 못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수련회 가서 밥이나 조금 하고 봉사나 하자고 갔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 그 훈춘 산골짜기에서 그런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밤중에, 아니, 대낮에, 바뀌는 대낮에 받았는데
주인 앞에 병사들 한 7, 80명을 이렇게 쫙 앉혀놓고 딱 가운데 앉아서 그 첫날 그 밥을 해주는, 저는 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밥을 해주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 이 손가락이 더 붓더라고요. 한 끼 밥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손을 보더니만 거기 그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손 가지고 무슨 봉사한다고 왔냐고 빨리 가서 설교 들으라고 해서 딱 앉아서 듣는데 어떤 그 제가 신뢰하지도 않는 목사님인데 슬리퍼 끌고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또 저렇게 그 전도사 쓸까지 담배 피웠거든요. 근데 금방 목사 돼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삐딱하게 앉아서 저도 생각하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7, 80명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하는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평범하게 전하시는데 저에게 앞뒤로 긴 장검이 심장을 향해서 팍 박더라고요. 그래서 좀 네? 와장탕 놀라면서 네? 주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소명자라고요? 아니죠. 아니죠. 나 아니라고. 버득버득버득 떠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 하나님한테 그날 저녁에 텐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싸우게 됐어요. 야곱처럼 텐트 속에서 싸웠어요. 사람이 한 세네 명이 밤중에 그 산 속에서 텐트 치고 자는데 거기서 엄청 추웠어요. 어울렸는데. 그 막 그 추워서 달달 떨면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나님 나 이제 어느 순간 북한에 잡혀갈지도 모르는 이러는 탈북자 신세인 줄 아시죠? 그러면서 무슨 소명자라고 부르셨다고. 하나님 북한에 가서 굶어 죽으면서 배고파 굶어 죽으면서 이불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복음 전하는 소명자라고 부르셨다는 게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하면 그러면서 원망 불평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이 고통에서 그 헤매게 할 거면서 모세처럼 40년? 하나님 너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면서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새벽 2시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런 말씀을 잔잔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 북한에 가서 잡혀간다면 북한에 가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 이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느냐. 제일 처음에 제가 이불이 없다고 이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했더니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로 삼고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천국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느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잔잔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팍 꼬꾸라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명자가 아니라고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땅을 빡빡 흡입면서 한 시간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가운데 평강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소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복음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산에서 내려왔죠. 내려와서